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계절이 왔어요. 벌써 7월이에요. 그죠? 이 뜨거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룹 모셨어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고범준입니다. 네, 저는 노래를 맡고 있는 김씨입니다. 네,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하세가와 요헤이라고 합니다. 네, 드럼의 손경호입니다. 김씨는요? 네. 네. 정말 각종 오락 프로나 뭐 라디오 방송이나 뭐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섭외 1순위라고 들었는데 노래하는 모습을 직접 처음 뵙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년간이나 밴드를 했는데. 네. 미안하죠, 뭐 제가 미안하죠, 뭐. 절 때려주세요. 그래요. 사실 그 음악 스타일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 이렇게 뭐 어디 그냥 그 속세를 떠나서 조용하게 이렇게 돌을 닦으시면서 음악을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TV에 굉장히 많이 얼굴을 비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저도 음악을 만들 때는 저희는 분명히 굉장히 상업적인 밴드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진짜로 우리가 만들면서도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이건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근데 아니 이건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마 산에서 음악하는 거 아닌다면은 분명히 다들 그죠? 김동윤 씨도 만들면서 와 막 어 죽이네 이거 막 이러고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A형이라서 좀 걱정은 해요. 나는 좋은데 남들도 좋아할까 뭐. 우리는 분명히 좋아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불러주신 네.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멜로디가. 그러면은 힘든 사람인데 되게. 네? 이 봄바람 따라간 여인이 아무래도 네. 이 상황이 이혼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아직 예. 결혼조차도. 그러니까 예. 갔다 오신 분의 심정을 담은 거여서요. 너무 이해하진 마세요. 두 번째 곡 듣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뜨거운 감자의 음악은 어떠한 음악이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냐고요? 네, 어떤 음악을?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네. 어떤 앞으로 뜨거운 감자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 죽이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얘네 같은 음악도 있어서 재미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김동윤 씨 것도 있고 우리 것도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듣죠. 어떤 곡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뜨거운 감자 두 번째 앨범 히트곡이었던 아이러니를 들어볼까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